네, 목격자들은 뭔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했고, 또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길과 검은 연기가 퍼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하 2층에서 폭발과 함께 유독성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가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물류창고 지하 2층엔 냉동창고가 지어질 예정이었다고 현장 작업자들은 말합니다. 냉동창고는 보온과 보냉이 중요해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으로 단열 작업을 주로 합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선 스프레이로 된 우레탄 폼을 뿌리며 작업했는데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피도 못할 정도로 옷이 전부 화상을 입은 걸로 봐서는 우레탄 작업 중에 그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생긴 가연성의 유증기가 밀폐된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고 이 상황에서 조그만 불티와 만나도 폭발적인 화재가 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레탄 자체도 불에 잘 타는 소재인데다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와 탈출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의 위력으로 지하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증기를 하면 공기 중에 그 가연성 가스들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길로 인해서도 폭발적인 급격히 빠른 속도의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은 작업복이 모두 타버릴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